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7월 28일 연중 제17주간 수요일 마태오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.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.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.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인 경북 문경에서 정교회장으로 계실 때 하셨던 한림 체험입니다.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정말 바쁩니다. 개신교 신자와 달리 천주교 신자들은 농산일을 하느라 주위를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. 아버지는 교리를 가르칠 때 특히 예비 신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세요. 농산일이 아무리 바빠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.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주일에 미사에 와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입니다.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. 주님을 믿어보세요. 정말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보니 주일을 지킨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신자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가르치십니다.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.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.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보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. 성령께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진귀한 보화로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의 눈과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청합시다. 매 순간 나는 세상들에 앞서 하느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습니까?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인영균 클레멘스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Money, money, 사랑해.